원주시의 인구가 1월 말 기준으로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원주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인구수는 35만 202명으로 1년 전 34만 4,514명보다 5,688명이 증가했습니다. 원주의 인구는 2008년 3월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10개월 만에 5만 명이 늘어났습니다.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과 기업도시가 주인공된 지정면의 인구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원주시는 앞으로 남원주 역세권과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되고 원주 여주 간 복선 전철이 갖춰지면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